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제작하겠습니다. 안내선을 배치하시고요. 사각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폴리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시고요. 레디우스는 20, 사이즈는 15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은 다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자, 이제 변형을 해볼 텐데요.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 퍼커 앤 브로트를 클릭합니다. 마이너스 5%를 적용해서 그림과 같이 수축된 모양을 만듭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유니폼 80을 지정하고요. 카피를 눌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든 후에 구별하기 위해 색상을 임의로 지정하겠습니다. 이펙트가 적용된 상태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어피어런스 패널을 클릭해서 퍼커 앤 브로트라고 하는 이펙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10%를 적용해서 팽창된 모양으로 변형을 해줍니다. 폴리곤 툴로 다시 한번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레디우스 10, 사이드 10을 지정해서 다각형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면 색상을 흰색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요.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퍼커 앤 브로트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30%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테두리 색상도 임의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고요. 세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중앙에 정렬을 맞춰줍니다. 자, 이제 중간 두 개의 오브젝트를 아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며 무브 대화상자를 빨리 띄울 수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0, 버티컬은 마이너스 2mm를 지정해서 하단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익스팬드 어피어런스로 확장을 해줍니다. 바깥쪽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앞부분의 오브젝트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오브젝트를요, 더블 클릭해서 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선과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가 Expand Appearance로 확장하게 되면 선과 면이, 면과 테두리가 지정된 오브젝트를 각각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두리를 선택하고요. 자, 이곳에 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1pt고요. 대시 드라인의 대시는 2pt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제 다기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디폴트 칼을 클릭해서 정원을, 크기가 다른 정원을 차례대로 배치할 텐데요. 30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15.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5mm의 정원을 그려서 그림처럼 겹치도록 배치를 하고요. 가로, 가운데 정렬은 온라인 패널에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둥근 사각형을요, 중간에 겹친 부분에 드래그를 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하겠습니다. 뒤쪽에 문양은요,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잠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겹쳐서 배치할 때 잠금 설정을 하면 편리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4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한 후에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로 합쳐줍니다. 자, 그리고 다기 형태를 변형해 줄 텐데요. 하단에 고정점을 선택해서 위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바꿔주고요. 상단은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위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고정점에 클릭해서 화면과 같이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닭의 손잡이 모양을 그릴 텐데요.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을 결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얼라인에서 세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합치겠습니다.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친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방향키와 쉬프트를 사용하면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펜툴을 사용해서요. 왼쪽의 형태를 닫힌 패스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면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겠죠. 자, 이곳에 제시된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설정을 해줍니다. 중간에 그라디언트 슬라이드에 컬러 스탑을 추가한 후에요. 색상을 이렇게 세 군데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로 중앙에 흰색의 배치를 그림과 같이 드래그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닭의 모양
내부에 문양을 그려볼 텐데요. 완성형을 참조하겠습니다. 곡선에 열린 패스를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상은 흰색을 지정합니다. 두께는 3pt를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Delete Anchor Point Tool을 사용해서 끝부분의 고정점을 각각 클릭해서 모양을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양이 완성이 됐고요. 좌우 대칭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가운데 Alt 누르고 클릭하고요. 버티컬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 배치를 바꿔주고요. 조절점 바깥쪽에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5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고요. 그림처럼 이동하고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쟁반의 모양을 만들 텐데요. 사각형으로 만듭니다. 지정된 면 컬러를 설정하고요.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55, 하이트는 10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하단에 배치를 하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상단을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패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요. 유니폼 120%를 지정해서 상단 패스를 그림처럼 확대해 줍니다. 다시 렉탱글 툴로요. 왼쪽 하단의 고정점에 클릭해서 55에 4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겹치도록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쟁반의 아래 홈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릴 텐데요. 그 전에 배치를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드래그 할 때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가운데에서 드래그해서 그릴 때는 Alt를 눌러줍니다. 네. 세 개 오브젝트에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고요. 하단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아래 홈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점선을 배치할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오목한 부분에 클릭합니다. 렌스는 55를, 앵글은 0을 입력해서 수평선을 그려주시고요. 이곳에 제시된 색상에 점선을 지정하시는데요. 선의 두께는요, UPT를 적용합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입력할 텐데요. 타이틀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선인상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지정된 컬러로 입력한 후에 흰색을 지정하시고요. T 부분을 지정하신 후에 블럭을 잡아서 제시된 면 컬러로 바꿔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하고 최종적인 저장으로 마무리하신 후에 전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